다리는 그 길이가 무려 300m나 된답니다. 여기 마두강에는 몇 개의 섬들이 있는데 지금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제가 지금 건너고 있어요. 강에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요. 세, 네 개의 섬을 제외하면 모두 사람이 산답니다. 이곳은 그중 가장 큰 마두아라는 섬입니다. 외지인이 많이 찾지 않는 섬에서 저를 제일 먼저 반긴 건 동네 아이들입니다. Hello. Hello. 안녕. 안녕. 애들이 참 이쁘네요. 지금 그 마두강 안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 하나인 마두섬에 제가 왔습니다. 여기에 그 주민들이 한 300분 정도 계신다고 하네요. 그들의 삶이 궁금해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봉. 아이봉. 엄마의 파울아이 엄마의 아따이 나로리가 메이크다마인. 대를 이어 이 섬에서 살고 있다는 꾸마르시 가족. 이들의 삶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생활한다는데 이 숲 안에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답니다. 바로 이 나무인데요. 지금 이 나무 가지고 뭐 하시나 봐요. 뭐지? 수원나방. 이 계피 향이 나는데 여기서? 아, 이 계피 나무인가 봐요. 계피는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금보다 귀하게 여겼죠. 특히 스리랑카의 계피는 품질이 우수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은 그런 계피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속살을 얇게 잘라서 말린 후 향신료로 이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피는 충치 예방에서부터 피로 회복, 감기 예방 등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씹어보니 특유의 매운맛과 달달함이 느껴집니다. 그거요. 그냥 저희가 계피 먹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늦은 오후, 꾸마르 씨가 새우를 잡으러 강으로 나간다고 하기에 저도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새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잔뜩 기대를 하고 나갑니다. 이들의 전통 배입니다. 폭이 좁아서 다리만 겨우 들어갈 것 같네요. 아, 여기 앉아요? 오케이. 느리게 움직이는 배를 타고 가는 길. 어쩐지 운치가 느껴집니다. 배는 어느새 그물을 쳐놓은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에선 새우를 전통 방법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은 곳에 대나무 발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인데요. 매개 아낄라노 아래에 매개 다 왔어. 보리 도로도 왔대 있네 매더니. 와. 매개 다 왔어. 아마도 괜찮아. 야행성인 새우는 밤에 강가로 나오는데 그때 조류를 따라 이동하던 새우가 이곳의 불빛을 보고 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우잡이는 주로 밤에 하는데 지금은 대나무발에 걸려있는 남은 새우들을 잡아 올린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분 안에 잡은 거 그물로 올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물 안에 들어가세요 지금? 물 안에 푹 들어갔어요. 물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데요. 손에는 새우가 한가득입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우리나라 해녀 같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더 물속에서 새우를 건져냈는데요. 그래도 양이 꽤 됩니다. 와, 이거 우리 새우 있잖아요. 대하 소금에 막 이렇게 구워 먹는 거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조금 까매요. 이거 생거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저도 들어가 볼게요. 저도 도와드린다고 강으로 함께 나왔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새우를 좀 잡아드리기로 했습니다. 들어갔다 올게요. 아, 네. 그런데 새우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있는데. 아, 못 잡았다. 아, 여기 있는데. 있는데 못 잡았어요. 아, 진짜. 엄마 댕이 나고 노열노 부디. 형이. 제가 너무 아쉬워하자 꿈아르씨가 잡는 요령을 알려줍니다. 예. 이렇게요? 오케이. 대나무 발 사이를 쭉 훑으라는 건데요. 이번엔 잡을 수 있겠죠? 잡았다. 잡았어. 근데 진짜 잡았는데 너무 조그만 거 잡았어요. 맨손으로 새우를 잡으니 또 다른 손맛이 느껴집니다. 낚시하는 것보다 더 짜릿한데요. 큰 거 잡았어요. 또 잡았어. 나 잡았어. 이제 어떻게 잡는지 알았어요. 와, 잡았어. 잘 한 이 정도까지는 보여. 이 정도 붙으면 보이고 이 정도는 안 보여. 보통 어떻게 봐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리면 뭔가 꿈틀거렸는데 팍 잡으면 돼요. 메이스 프로페알 도나이 마장 도나이 기안내는 파하다 디나와 아타타 디나와 알로코 칼리사 킬로 10 톤씩 아비 됐냐 내가 이거 10톤씩 아니 이게 얼마나 됐니? 여기서 요리해요? 야구마자. 아, 이거 제가 잡은 거예요. 꾸마르 씨가 특별히 저를 위해 오늘 잡은 새우로 요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얘들
이거 맛있게 해주세요. 가리가 하라고 하면 네. 온 가족이 모여 새우를 골라냅니다. 여기 이 새우로 어떤 요리가 완성될까요? 섬나라인 스리랑카는 해산물이 풍부하죠. 그중 새우는 가장 대중적인 식재료라고 합니다. 카레나 각종 볶음 요리 등에 쓰인다고 하네요. 아주머니는 대식구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어서인지 음식 만드는 손이 빠르고 능숙합니다. 부엌에서 혼자 뚝딱뚝딱 하더니 어느새 카레와 밥까지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음식 냄새는 집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와, 여기 아까 제가 잡은 새우 여기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커리인가 봐요, 커리. 비록 몇 개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잡은 새우를 요리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는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뿌듯합니다. 아프고 왔다 수글로 내가 돈 한게 나와 계란레딩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새우가 약간 그 스리랑카식 소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볶은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먹는 밥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고향 집에 온 것 같은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저희 갈게요. 밥도 잘 먹고 어떻게 사시는지 잘 봤어요. 아이고. 바이. 이곳에서 저는 스리랑카의 또 다른 보물을 찾아갑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인정이 넘치고 낯선 이와 마음을 나누는 이곳의 사람들. 그들과의 만남은 행복한 추억이 됩니다.